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CCTV를 검찰이 뒤늦게 공개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아무런 감시나 제지도 받지 않고 건물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이 이제서야 사과했습니다. 차드레이 제수사인 전북일보 은수정 기자입니다. 도주 직전 이대우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수사관이 이대우에게 조사실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하고 자신은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이대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몸을 돌려 계단으로 내달립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3층 내부의 CCTV 화면입니다. 150여 차례 강절도를 저지른 피의자가 마음 놓고 도망가도록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이대우는 1층 검색대를 통과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관리가 소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피의자 도주 사건으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데 대해서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주 직후 수사관 혼자 추격을 하고 뒤늦게 사건 보고를 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이대우의 해외 도피에 대비해 해양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대우의 행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북일보 은수정입니다.